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절망 앞에서도 내일이 오게 하고 천년 세월 속에서도 살아있게 만드는 힘. 멈춘 듯 보여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힘. 우리는 그 힘을 일컬어 기도, 염원, 희망이라 부른다. 천년의 염원이 향기롭게 살아있는 곳. 경주 분황사로 떠나보자. 낭산에 잠들어 있는 여인이 있다. 그녀는 건강하던 어느 날 말했다. 자신이 어느 해 어느 날에 세상을 떠나니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신하들이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이곳 낭산을 가리켰고 얼마 후 그녀는 이곳에 묻혔다. 이 땅에 도리천이 있다고 말한 최초의 여인, 신라 선덕여왕. 신라인들은 당시 도읍의 중심이었던 낭산을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으로 여겼고 수미산을 품은 신라를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미 부처가 있기 전부터 신라는 불도를 닦는 가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엿보인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신라 땅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의 부처님들이 머물면서 강연을 했던 그런 절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칠처가람이라는 겁니다. 황룡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찰일 뿐만 아니라 경덕왕 때의 중창이 될 때는 신라 역사상 가장 큰 불상인 약사불이 금당에 봉안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부처가 있기 전부터 불도를 닦던 가람의 땅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던 한반도 최초의 여왕. 그녀는 국가 사찰이자 동양 최대의 절이었던 황룡사지 북쪽에 왕명으로 또 하나의 절을 지었다.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 천년 세월에 규모는 작아졌지만 분황사라는 이름에는 여왕의 전설이 전해진다. 여자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고초를 겪어야 했던 선덕여왕. 민심도 잡고 고구려와 백제, 당나라까지 견제해야 했던 그녀의 지혜가 모란도와 분황사에 담겨있다.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도를 선물했는데 여왕은 벌과 나비가 없는 향기 없는 꽃으로 자신을 조롱했다 여기고 황룡사 북쪽에 향기나는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짓게 한다. 용궁의 북쪽에 분황사를 지었다니 용궁은 언제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1976년부터 7년간 진행된 황룡사지 발굴 조사에서 저습지 흔적이 발견됐다. 선덕여왕은 광활한 저습지를 매립하고 남쪽에는 황룡사를, 북쪽에는 황룡사 규모의 3분의 2에 달하는 분황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자장율사가 당나라로 유학 갔다 귀국하면서
장번 또는 이제 번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게 시초가 되면서 분황사에 아마 최초로 단간지주가 건립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남아있는 단간지주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분황사 단간지주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북 받침대가 있어서 앞으로 이 재평가가 된다면 국보급 문화재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100년을 산다는 거북이 받침대가 되어 천년을 떠받치고 있었던 단간지주. 단간지주의 규모만 봐도 바람에 펄럭였을 괴불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된다. 희망에 시간이 보태지면 염원이 되고 염원이 보태지면 하늘도 탐복한다. 분황사 담장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시간을 거슬러 선덕여왕의 호국 염원을 담은 모전 석탑을 만난다. 남아있는 것은 보광전과 모전 석탑뿐이지만 1400년 여왕의 염원을 머금은 석사자들이 여전히 그 위용을 보여주는 듯하다.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작, 모전 석탑. 원래는 9층 규모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면서 현재는 3층 높이의 석탑만이 전해진다. 벽돌 하나하나 아귀를 맞춰 쌓아올린 건축 방식.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진 이 건축 방식을 선덕여왕은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이 사용하게 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흙벽돌을 구워 탑을 쌓았는데 선덕여왕은 자연석을 일일이 깎아 벽돌 모양을 모방하는 대신 튼튼하게 지은 것이다. 덕분에 이러한 석탑 양식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남아있다. 이 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큰 돌을 들어 올리는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국 가운데 신라의 건축 기술이 가장 이제 늦게 발전했다라고 보는데 하나하나의 돌들을 작은 돌들을 이제 다듬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공정이 필요하고 또 이 석재가 경주 인근에는 없는 석재이기 때문에 멀리서 운반해 와야 됩니다. 이런 공력들과 견주어 봤을 때 아무래도 신라의 단합된 힘 또 경주의 왕경에 거주하는 당시 백성들이 단합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탑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단합시켜 통일 신라를 꿈꾸었던 여왕의 향기나는 사찰과 석탑은 세월 속에 모습을 달리해왔다. 9층이던 석탑은 임진왜란 때 반쯤 허물어져 스님들이 다시 쌓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해체 수리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모전 석탑의 해체 시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은 기단부 내면에 있는 문 안쪽 감실이다. 1915년 해체 수리 당시 감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탑신부에 석함 속 사리 장엄구가 발견됐다. 모전 석탑 사리 장엄구에선 여인의 지혜를 짐작케 하는 소장품들을 만나게 된다. 시주하는 이의 염원이 담긴 귀중품 상자, 사리 장엄구엔 불씨를 만들던 유리 돋보기, 화주부터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바늘통과 바늘이 눈에 띈다.
선덕여왕이 직접 시조한 유물들로 진작되는 모전석탑 사리장엄구는 남쪽으로 이웃하고 있던 황룡사 구충탑 사리장엄구와 비슷하다. 쇠가위와 바늘통, 작은 칼 같은 여인의 소장품들은 황룡사와 분황사를 짓게 했던 선덕여왕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선덕여왕은 금은 보화가 아닌 여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생활 소품들을 넣었다. 이 사리 장엄구에 어떤 염원을 담았을까? 안으로는 백성들의 단합을, 밖으로는 외세를 방어할 강력한 호국의 힘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 중국 화폐도 발견됐다. 구슬이나 바늘을 넣듯 당시에 귀했던 중국 화폐도 부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엿보인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모든 석탑들이 온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1500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번개를 맞기도 하고 뭐 사찰이 불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탑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그 탑을 세우면서 그 시기에 또 그 공약물을 새로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숙련중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또다시 한번 이 분황사탑을 다시 세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용을 자랑하는 석사자상. 천년 세월 여러 순환을 겪다가 1915년 모전석탑 발굴 조사 당시 기단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섯 구의 석사자상이 발견됐다. 크기가 작은 두 구는 경주 박물관에, 네 구는 분황사 모전석탑 네 모퉁이에 복원시켰다. 앗발을 꼿꼿이 뻗고 서서 서남쪽과 북서쪽 모서리를 지키고 있는 숫사자상. 목덜미 전체를 선명하게 휘감은 갈퀴가 위압적이어 보인다. 어찌 보면 물개와도 닮은 듯한 암사자상은 북동쪽과 남동쪽 모서리를 지키고 섰다. 위압적인 갈퀴 대신 매끄러운 몸매. 동해 쪽으로 고개를 들어 바다의 외적을 막겠다는 염원과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석사자상들이 지키고 있는 모전석탑 기단부 내면에는 감시를 지키는 여덟 구의 인왕상이 있다. 마치 보디빌딩 선수 같은 우람한 몸을 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석탑과 사리구의 불법을 수호하는 중이다. 이 금강역사라는 신장상은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이면서 특히 출입구 좌우에 수문장으로서의 역할로 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실제 굉장히 이 상반실을 드러낸 근육질의 이제 남성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보통 한쪽은 공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과 또 한쪽은 방어를 상징하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으로 배치가 되고 실제 이 금강역사상이 갖고 있는 힘은 코끼리 100만 마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전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왕의 명령을 지키는 수문장들. 코끼리 100만 마리도 막아낸다는 인왕상들의 손에 든 무기 금강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금강은 수행자들의 정신을 의미한다.
신라 어느 왕보다 강한 염원으로 외적을 막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 했던 선덕여왕의 마음을 켜켜이 쌓인 무전 석탑이 말해주는 듯하다. 무전 석탑과 마주하고 있는 분왕사의 대웅부전격인 보광전. 보광전 안에는 금동약사 열의 입상이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에 무려 30만 근이 넘는 금동약사 열의 입상을 봉안했는데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 이후 경주의 불자들이 시주를 하고 힘을 모아 5만 근의 동으로 다시 금동불상을 만든 것이 지금의 분왕사 약사열의 입상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상들 중에는 금동불상이 굉장히 귀합니다. 실제 여러 기록에 이 분왕사에 재건된 불상이 금동불이라고 돼 있어서 최근까지만 해도 학계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조사를 통해서 흙으로 만든 소조불이라고 알려졌던 이 재질이 금동 재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상은 재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돼야 될 불상입니다. 30만 근의 금동약사 열애불 이야기처럼 전설로 전해지는 천수관음 이야기가 있다. 보광전 금동약사 열애 입상의 동쪽에는 신라시대 신의 화가라 불리던 솔거의 천수관음도가 있었다고 한다. 27개의 얼굴, 4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진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천수관음. 통일신라시대 희명이란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딸을 위해 매일 천수관음도 앞에서 간절한 노래를 불렀다. 두 눈을 잃은 딸을 위해 부처님의 눈을 달라는 한 어미의 노래. 전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맺는다. 불법은 분황사 도처에 깃들어 있다. 보광전과 무전석탑 사이에 자리한 삼룡변어정은 지금도 마르지 않는 천년의 우물로 유명하다. 삼국유사에는 이 우물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 신라를 찾아온 당나라 사신이 나라를 지키던 신라의 호국룡 세 마리를 물고기로 만들어 잡아갔다. 이에 놀란 그 아내들이 원성왕에게 고하자 왕이 당나라 사신을 크게 나무라고 물고기를 빼앗아 다시 우물에 놓아주었는데 용으로 변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주 박물관엔 분왕사 우물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찌 보면 괴이한 이 머리 없는 불상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65년 분황사 우물에서 발견된 이후 학계의 의견은 분분했다고 한다. 불두가 없는 그 불상들에 대해서 흔히 회불에 의해서 불상이 파괴됐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런 시각 이외에도 사실 이제 불교에서 생명력이 단 더 이상 예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상들, 그런 불상들은 땅에 묻어서 일종의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황사 우물에서 발견된 그 많은 수량의 석불들도 아마도 생명력이 다한 예배 대상을 장례 지내는 차원에서의 의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석불에 장례를 치를 정도로 지극했던 신라인들의 불교 사랑 뒤에는 선덕여왕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이자 신라시대 불교 전파의 중심이었던 원효대사가 있었다.
원효는 여왕의 절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와 금광명경소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 석학들도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는 원효대사의 흔적은 초라하다. 자취를 남기는데 연연하지 않았던 원효대사를 안타까워하며 고려의 숙종은 화쟁국사비를 내렸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다가 조선시대 명필 추사 김정희는 여행길에 이곳이 원효의 비가 있었음을 돌에 남겼다. 하지만 원효의 사상은 분황사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시주를 모아 공덕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법통으로 이어 140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롯이 이어온 분황사. 분황사는 선덕여왕 때 창건 이후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현존하는 사찰들 중 한 번도 법통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사찰이다. 과연 그 불법 수호의 힘은 무엇일까? 보통의 법당 건물들이 남향을 하는데 지금 보광전 법당은 서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봉안되어 있는 약사 부처님이 바로 동쪽 방향, 동방을 상징하는 부처님이고 약사열에는 특히 중생들의 질병을 구제한다든지 또는 가장 현실적인 염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실제 그 방위를 지켜서 동쪽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황사라는 사찰은 이상향보다는 실제 중생들과 가까이에서 중생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격의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난 바위를 수만 번 정으로 쪼았던 신라 석공의 마음도 수많은 백성들이 석탑을 돌며 보낸 시간도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여왕도 모두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 분황사는 오늘도 간절한 희망과 염원을 담아 찾아오는 예배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누구에게나 평등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만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여왕의 향기가 천년의 세월 넘어 오늘도 법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